복지학과는 반려동물 수가 천만인 시대에 동물 병원에서 동물을 간호하고 질병 진단 및 치료 보조를 수행하는 동물 보건사 양성과 산업 동물 질병 방역사, 동물 실험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개설된 학과입니다. 동물을 사랑하고 생명을 탐구하는 학문을 하는 사람을 키우는 전공인 만큼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 과학적 탐구 능력, 벤처 정신과 열정을 가진 인재입니다. 졸업 후 진로는 매우 다양합니다. 크게 네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동물보건관리 분야, 생명과학연구 분야, 반려동물 및 산업동물 분야, 공무원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2019년 4월 국가 자격증으로 인정된 동물보건사를 비롯하여 반려동물관리, 동물매개심리상담사, 동물상담사, 실험동물기술원, 축산기사, 가축인공수정사 등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로 취업 및 창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동물을 사랑하고 생명 탐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호서대학교 동물보건복지학과에 문을 두드려 주세요. 학과에서는 학생 여러분들의 꿈을 지지하고 적극 지원합니다. 전혀 성적 정보가 없어 불안하겠지만 그만큼 모든 학생들에게 동물보건복지학과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저희 호서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는 미래 산업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미디어 산업과 커뮤니케이션 산업을 선도할 창의적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디자이너, 컨텐츠 크리에이터 육성을 교육 목표로 2020년도부터 호서대학교 천안 캠퍼스에서 신입생을 모집하는 신설 학과입니다. 첫 번째로는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전문 지식 학습, 둘째는 미디어 빅뱅 시대에 부응할 컨텐츠 크리에이터 자질 함양, 세 번째로는 빅데이터 및 데이터 사이언스 능력 제고, 마지막으로는 마케팅과 미디어가 결합된 비즈니스 실무 능력 습득입니다. 저희 학과 졸업 후 진로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 계열, 두 번째, 방송 미디어 계열, 세 번째, 비즈니스 계열, 네 번째, 광고 홍보 계열, 마지막으로 정부기관 및 연구소 계열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호서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는 새로운 미디어 세상을 향한 도전정신과 실험정신이 넘치는 자유와 낭만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꿈과 미래를 충분히 설계하십시오. 남기한 열심히 노력하셔서 저희 학과에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컴퓨터정보공학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학부입니다. 사물인터넷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업들과 인턴십 및 현장 실습 등의 실무 교육을 통해 졸업과 동시에 관련 기업체에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 중심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트랙에서는 지식 정보화 시대가 요구하는 실무 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전문가로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학 트랙에서는 AI, 클라우드, IoT, 블록체인에서의 실질적 보안 문제를 탐지 및 대응할 수 있는 정보보호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다양한 사업 분야의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될 수 있으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정보보호를 비롯한 신산업 분야의 기업체와 국가연구소 등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고등학교에서도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정보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이나 체험활동이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도 스마트홈, 자율주행자동차, 블록체인과 관련된 서비스들과 기사들을 경험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를 잘 활용해보고 앞으로 사회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지에 대해 미리 생각해보는 자세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게임 애니메이션 융합학부는 게임 개발자를 양성하는 게임 미디어 소프트웨어 트랙과 애니메이션 전문가를 양성하는 애니메이션 트랙, 그리고 게임과 애니메이션을 융합하여 벤처 창업을 꿈꿀 수 있게 하는 게임 애니메이션 벤처 융합 트랙으로 구성된 학부입니다. 서로 간 학문의 재능을 융합하여 4년간 멋진 애니메이션, 멋진 게임, 멋진 벤처 창업을 꿈꾸고 노력하여 훗날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웹툰, 가상현실, 콘텐츠 기획,
각종 미디어 산업 등으로 전문가로서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학부입니다. 첨단 미디어 소프트웨어 기술, 예술과 감성, 인문학을 융합하여 큰 꿈을 꾸고 우리 삶에 보탬이 되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인재가 되었으면 합니다. 졸업 후의 진로는 아주 넓습니다. 크게 게임 미디어 산업 진로, 애니메이션 산업 진로, 그리고 벤처 창업 진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학부에서 4년간 학업을 마치면 게임 미디어 소프트웨어 트랙은 게임 개발자로서 게임을 완성하고, 애니메이션 트랙은 단편 애니메이션을 완성하고, 게임 애니 벤처 융합 트랙은 게임과 애니를 융합하여 다양한 사업과 기획, 창업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광범위하고 다양한 전문직이 여러분의 선택할 수 있는 진로입니다. 게임 미디어 소프트웨어 트랙을 공부한 학생들은 게임 회사의 프로그래머로 게임을 직접 만들고 수정하는 일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게임에 대한 스토리부터 상세한 과정을 본인이 기획하고 조율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트랙을 공부한 학생들은 2D, 3D, 애니메이션, 영화 VFX 제작사에 아티스트로 진출을 하거나 CG 제작, 방송사를 진출하거나 영상 및 가상현실 분야에 연출을 할 수 있고 다양한 디자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1인 제작자로서 웹툰, 일러스트레이터, 컨셉 아티스트도 가능하고, 1인 게임 또는 웹 애니메이션 개발자로서 창업을 하여 본인만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창의적인 것을 만들어 보고 싶다. 예술과 공학과 인문의 재미가 어우러진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고 도전을 해보고, 그러한 것들에 욕심이 있는 학생들은 게임 애니메이션 융합부로 문을 두드려 주세요. 우리 교수님들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꿈을 찾아가는 그 길에 있어 성능 좋은 내비게이션이 되겠습니다.